집에서는 작은 솥에 배추를 썰어 놓고 있었는데요. 뭔가 했더니 곰바이 마을만의 특별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배춧국을 끓이시는 줄 알았는데. 아, 나물밥이요. 배추밥. 배추밥? 예. 우리 처음 들어봤는데. 아, 여기 원래 산골에 애들 예. 이런 걸 잘 해주셨어요. 뭐. 쌀을 아끼려고 이렇게 배추밥, 무밥 해 드셨던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오늘은 이게 식이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특별식이에요, 그래도. 특별식, 특식. 예. 예. 아. 쌀 한 대 사기도 힘들었던 시절 배추밥은 쌀을 적게 넣어도 온 식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죠. 외롭고 가난했던 산골마을 부족한 것이 많아도 이렇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이웃이 있어서 삶의 무게를 덜 수가 있었습니다. 아,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저녁도 누가 뭘 좀 맛있는 음식 만들면은 말짱 굴러요. 말짱 굴러서 한 군데서 뭐 벅적벅. 누가 혼자 맛있는 거 해먹으면 바로 그냥 들통나겠어요. 냄새가 벅적. 추억이 담긴 배추밥이 완성되고 마을 주민들이 오순도순 모여 앉았습니다. 방금 만든 두부와 배추밥, 산나물로 차린 소박한 밥상. 사람 수대로 수저만 올리면 다섯 사람도 먹고 열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시골 음식입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어제 같은 오늘이 또 지나고 있습니다. 촬영산맥과 소백산맥에 둘러싸인 제천은 예로부터 중부 내륙의 중심지였습니다. 남한강 백길뿐 아니라 강원도, 경상도, 경기도로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였는데요. 철도가 놓이면서 상업도시 제천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것처럼 승승장구했습니다. 동쪽으로는 태백선과 영동선, 남서쪽으로는 중북선이 지나가는 제천. 영동과 중부 충청 내륙을 이어주는 분기점으로서 물류의 중간 기착지 겸 집산지 역할을 했던 건데요. 지금도 제천역은 다양한 노선들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모여든 상인들이 제천역 주변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데요. 역을 중심으로 반경 2km 안에 오래된 전통시장들이 잇따라 서 있는 것도 과거 제천시가 물류의 중심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류의 유통 경로가 철도에서 고속도로로 옮겨간 뒤로는 인산 인해를 이루던 시장의 풍경도 부쩍 한산해졌는데요. 사람이 밀려다녔어요. 물건을 사고 싶고 만지고 싶어도 뒤에서 등을 떠밀기 때문에 떠밀려서 그냥 골목을 빠져나가게 되고 다시 또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 이런 기현상도 있었고요. 오래된 시장에는 골목마다 지나온 세월만큼의 추억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시장인데도 여전히 창작불에 가마솥을 쓰는 식당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통시장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쌀상회, 예? 이런 간판이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열하면 열하면 딱 한 대가 돼. 요 자꾸 저 새로운 손님들이 여 달아보라 그러잖아. 다르고 우리 늘상 이제 하는 적이라서 여러 딱 한 대가 된다고 이게.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풍경. 제천의 시장 골목에는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뚝 제자에 내 천자를 쓰는.